천수만사태기요 하운타기봉이라 추월양명휘요 동영수고송을 춘수 만사 태기요 하운다기봉이라 추월양명이요 동령수호성이라 이것은 이제 다른 건 되게 두 개씩 됐군데 이것은 전체가 하나의 원래 시였던 거죠. 진나라 동진 때 유명한 도현명 도삼의 사시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이제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사실 그 내용으로 보면 쭉 이것이 그네 계절의 경관을 읊은 것인데 이게 한때 지은 것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아니죠. 글 자체는 물론 당연히 한때 지은 거지만 계절을 네 계절을 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 이것은 역시 도현명이 이 자연 속에서 그 속에서 네 계절의 어떤 가장 그 상징적인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본 것인 것 같아요. 춘수 만사태기요 하운다기봉이라. 봄물은 사방못에 가득하고, 사택은 사방에 란 뜻인데, 못택자가 이제 보통 우리가 연못을 표현하는 글자들로 주로 많이 이해를 합니다. 못택이라고 하고, 못연이라고 하고, 못지라고 하고, 못담이라고 하고, 그런 글자들이 전부 다 이제 이 못을 표현하는 글자들인데, 이 택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게 원래 북방에서 이 택자가 만들어졌을 때는 황하역에서 만들어졌을 때는 이 택이라는 개념이 농사 짓지 않는 물모인 곳, 소택지를 표현하던 그런 개념으로 쓰이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도현명은 이제 그 동진 때 사람이라 이게 남방으로 내려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남방에 가면 노농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 택이 그냥 연못 개념이 아니고 그 봄에 농사지는 못 사방에 논이에요, 논. 사방에 날리는 못에 가득하고 하는 표현인 그런 표현입니다. 사실은 춘수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물에 이제 여러 형태가 있는데 또 이게 봄물인데 여러 형태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비가 와서 그 논에 사택의 사방의 논에 물이 가득가득 가여 있는 보이는 모습 그것을 표현한 것이 아니고. 이 물이 봄에는 비가 없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봄은 비가 없어. 따라서 이게 봄 비가 없는데 어떻게 사방 연못에 가득가득한가? 대체 봄은 가무는 거거든요. 이 동아시아 이쪽은 대체로 우리가 경험하듯이 보면 다 가뭄입니다. 그러면 이 물이 이게 어디서 온 건가? 비가 안 오고 가물어도 봄에 물이 많거든. 이유는 겨울에 쌓였던 눈과 얼었던 얼음들이 풀려나와서 그런 것이라. 그래서 가물면서도 물이 넉넉하게 많은 이런 자연환경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제 물이 많다, 논에 물이 그득그득하다 이러면 비가 자라서 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일반적인 자연의 모습과 좀 다른 인과에서 온 모습도 이해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라. 그래서 그런 상징이 이글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춘수는 만사태기요, 봄물. 그러면, 이건 겨울과 이어져서 겨울에 얼었던 것이 봄이 따뜻하게 풀리면서 그렇게 나온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면 되죠. 그것이 사방연못에 가득가득하고, 하운다, 기봉이라, 여름에 구름은 기이한 봉우리도 많도다. 입니다. 이제 산봉우리의 모습이 다 다양한 것인데 보통 산을 그리면 우리가 삼각형 산을 그리지만 삼각형 산은 그리도 오히려 많지 않은 것이라 그 형상들이 다 지각기이고 여러 모양인데 그런 모습을 이제 여름의 뭉게구름 속에서 보는 거지요. 여름에는 대개 이제 기온의 변화가 심하고 그런 것들이 구름의 변화를 다양하게 만들어내죠. 자연의 이치라는 것이 따뜻하면은 운동을 많이 하는 것이라.
그러니 구름도 운동을 당연히 다른 계절보다 많이 합니다. 그 운동해서 만들어내는 형상들이 참 각가지 형상을 만드는 것인데, 이제 어린 시절에 누워서 하늘을 보면 대체로 그런 봉우리들이 뭐 닮았다, 뭐 닮았다, 이렇게 그러한 그 생활의 경험이 이 구절 속에 드러나는 겁니다. 여름의 구름은 기이한 봉우리도 많도다. 온갖 기이한 형상을 가진 기자는 이제 형상이 그야말로 기기묘한 형상의 그러한 구름 봉우리들이죠. 구름 봉우리들을 참 많이 만들어낸다라고 합니다. 추월양명이요 동령수고성이라 합니다. 가을의 달인데 추월입니다. 가을 달빛은 가을 달은 밝은 빛을 드날리고, 양자는 이제 날리는 것이 양이죠. 태극기를 걸어서 날린다 그러면 계양이 되는 것인데, 거는 것이 개고 날리는 게 양입니다. 이제 달빛이 날리는 것인데, 달빛이 날린다는 표현을 이제 정감적으로 이제 좀 경험을 해서 느껴보면, 아, 과연 달빛이 날리는 것 같구나. 어떤 때 이제 쏟아진다라고 표현도 하고, 아래로 이 땅에 내려오는 빛을 보면 마치 쏟아진 위에서 쏟아지는 것 같지만, 이제 이런 경우에는 달빛이 바닥에 쏟아져서 사람들이 저기 대지를 밤을 좀 환하게 밝혀주는 그런 모습만이 아니라 이 천공 속에 그 빛살이 퍼져나가는 모습, 이런 것들을 지금 표현한 겁니다. 이제 그 속에는 당연히 왜 달이 뭐 가을에만 있나요? 가을만 특히 밝은 달빛을 휘날리는 것은 안 드날리는 건 아닌데, 그래도 유독 가을 달빛이 저기 하는 것은 역시 앞에 한번 얘기를 했지만 가을은 깨끗한 계절이라 여름에 비로 다 씻어주기 때문에 이 자연이 맑고 공기도 맑고 하늘도 깨끗하고 그 깨끗한 속에 그런 빛이 달빛들이 퍼져나가는 그것을 본 것이고, 또왜 하필이면 밤에 보는 달빛만 그렇게 휘황하겠어요? 낮에 무슨 전광도 가을의 전광이 나름대로 그이 가슴에 오는 것도 많고 그럴 텐데, 주로 밤에 보는 달빛 이걸 하는 것은 역시 사람들의 삶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라 낮 동안은 엄청나게 일이 많거든. 그러니 그동안의 전광들이 자연의 전광들이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뭐 단풍놀이 가서 한가한 사람들은 여기다 아마 단풍을 썼을 겁니다. 가을이면 단풍이 전적이니까. 이건 그게 아니거든요. 일이 많지, 낮에는. 다만 그 일이라는 것이 봄에처럼 먼 기대를 갖고 씨를 뿌리는 일이거나, 여름처럼 무더위 속에서 짜증나게 그땀 흘리면서 하는 그런 저기가 아니라, 그래도 수확이 하는 것이라, 이 가을은. 그 수확 속에서는 뿌듯함이 있고, 그 뿌듯함은 여유를 만들어줘서, 저녁이면 피곤해도 바깥으로 나와서 서늘한 밤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그런 그 저기가 생깁니다. 바쁜 중에서도 이게 그런 그 한가한 틈을 찾을 수 있는, 정말 이게 이제 망중하늘 즐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수확의 뿌듯함이나 이런 것이 있고 보람이 있고 이러면 바쁘더라도 그 속에서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역시 이제 이 가을 달빛 이걸 보고서 밤에 나와서 그 밝은 빛이 천공을 환하게 그 퍼져나가는 그걸 이 가을의 상징으로 써낸 것이거든요. 동령수고성이라. 겨울 산마루 고개에는 외로운 소나무 하나 빼어놨다. 역시 다그 정취죠. 다른 나무들 다 이제 낙엽 쪄가지고 조락한 그런 속에 저 소나무 하나, 그것도 한 그루지요. 많은 소나무가 서 있을 수 있는 자리도 사실은 많지 않은 거지만, 이 세상에 이것이 비유하고 있는 것이 그야말로 이제 그 매서운 추위, 매서운 겨울, 어려운 환경,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지조를 바꾸지 않은 그런 상징인데, 그런 변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청청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걸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많을 수가 역시 없는 것이라 인시된. 그러니
그냥 산마루에 자리도 많지 않은 것이지만은 거기에 그 가장 바람맞이 많이 맞는 곳, 세파 많이 겪는 곳, 어려움 많이 겪으면서도 그큰그 아름드리 저기를 이루어 가지고 빼어나게 한서 있는 소나무 한 그루, 그 뒤야 다 백설만군원하는 것이라 신눈이 천지를 다 덮고 있는 속에서 그야말로 독야청청하는 것이니까. 그 기상이 역시 도현명이 끄트머리의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나름대로의 지조를 지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러한 기계가 그러한 저기 뜻이 이글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동명수소성이라. 천수만사태기요 하운타기봉이라 추월양명휘요 동영수고송을.